His life를 여러 해 하다 보니까 뮤지컬이 뭐고 연극이 뭐고 뭐 그런 걸 좀 조금 알게 됐어요. 그 스토리를 보니까 연극이나 연속극이 나오기 전에 작가가 작품을 씁니다. 그래서 잘 써가지고 그게 선택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걸 연출할 감독과 연출자들을 골랍니다. 그러면 감독과 연출은 그 모든 출연진들을 인터뷰하고 생각해서 그 배역에 맞는 사람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촬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극이면 연극을 혹은 영화면 영화 제작을 연속극이면 연속극 그 제작을 하게 됩니다. 소품도 있어야 되고 많은 무대와 연출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각본에 있는 걸 최대한 키워서 아름답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 잠깐 나오는 그 순간은 사실 단면이고 전혀 배경을 알 수 없을 수많은 수고에서 계획에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CBN이라고 하는 메이저 텔레비전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그 텔레비전에서 교회가 필요한데 연속극에 아침 연속극에 이 교회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찍겠다고 아마 그저 잠깐 몇 분 동안의 장면을 찍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 준비를 하는 과정이 3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뭐 몇 분짜리 찍는데 뭐 그렇게 바쁘겠나? 카메라 몇 대 들어오고 뭐 사람 와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해보니까 추록 40푸트 컨테이너에다가 여러 대를 교회 파킹장에 꽉 갖다 놓고 며칠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막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준비를 하고 뭐 성가대석도 다 바꾸고 완전히 준비를 하고 어마어마한 준비가 끝나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연속극을 찍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돈도 3만 불 주고 갔대. 그래서 자주 오셔요 그랬지 뭐. 그거 아마 나왔을 거야. 근데 그 몇 분 동안에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보이는 뒷면에 그 많은 수많은 기획과 작가의 글과 작품과 기획 전부 그 짜여진 것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연결해서 연속극이 되고 그게 이어져서 영화가 되고 그게 이어져서 작품이 됩니다. 그 시간에 거기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걸 다 만드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작가라고 밖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전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스토리며 하나의 작품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위대한 연극이고 위대한 작품이시고 대하 드라마고 대하 소설이고 대하 하나님의 히스토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가 생성하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대민족을 이루어서 이 홍해를 갈라서 대역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와서 살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핍박이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홍해를 가르고 또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이 북과 남이 갈라져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에 둘이 돼가지고 북왕조 남왕조 그러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돼 갔다가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다시 돌아와서 계속돼서 실수하고 매맞고 얻어맞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온 인류와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인류의 구원사가 계속 마치 거대한 물결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읽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작품도 작품이지만 한 사건 한 사건으로 봐도 그게 위대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위대한 뮤지컬은 성경에서 나오고 위대한 영화는 성경에서 나오고 위대한 조각은 성경에서 나오고 위대한 걸작품의 예술품은 성경에서 나오고 위대한 소설은 여기서 나오고 위대한 문학작품은 여기서 나오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그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의 대작품에 모두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죄악과 타락과 범죄와 그런 역사밖에 남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파트별로 하나씩 보고 전체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읽어주신 이 분은 이건 창세기의 맨 끝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4대에 대한 한 가족의 스토리가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 3, 4대의 스토리인데 그 마지막 요셉이라는 사람의 스토리 중에 한 스토리는 정말 드라마, 요셉이라는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구도 작품을 만들고 꿈과 꿈쟁이 요셉 뭐 이런 건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배웠고 압니다. 그 스토리가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다 알지만 거기 중요하게 빠지기 쉬운 한두 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목동에서 요셉이 양치는 형님들 찾아가지. 원래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사기치고 도망가다 뭐 했다 그랬어요? 예, 다 잊어버리셨나 봐. 사기치고 도망가다 자빠져 어떡하다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죠? 그럼 자빠져 잔다는 말해서 또 시험 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사기치고 도망가다 자는 사람을 그럼 주무신다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가가지고 도망가서 우물가에서 여인 하나 만납니다. 그래서 눈이 맞아서 그때부터 사랑에 빠져서 7년 동안 종살이 해주고 결혼하다 보니까 당대 아주 정말 최대의 사기극, 결혼 사기극을 만나게 됩니다. 첫날 밤에 결혼식 끝나고 신부가 바뀌는 대형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형제를 그 당시의 풍습대로 형제를 아내로 맞는 그런 요셉 야곱의 스토리.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그 두 아내 중에서 라헬은 알력이 있어서 안경 눈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좀 체구가 좋고 그 다음에 레아라고 하는 그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은 외모도 뛰어나고 좀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셉이 야곱이 사랑했죠. 그래서 그 사랑하여서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이를 처음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 둘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못 낳다가 오래 기다리다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사랑을 해주니까 그게 또 시기가 나서 이런 스토리, 뭐 평범한 스토리죠. 뭐 다 long story to short. 그래서 팔려가죠. 네. 우물 속에, 우물에 빠졌다가 또 팔려가서. 근데 그럴 때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 움직이는 데 그런 작품에는 꼭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맞나 봐. 거기 대상들이 그때 막 지나가야 돼. 그리고 우물에서 이렇게 건져 나와야 돼. 그리고 팔아야 돼. 그래서 거기다 얹어가 끌고 가는 거. 뭐 그게 이제 하나의 연극의 장면이죠. 그게 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좋은 집에 취직이 됐어. 그래서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면서 정말 신나게 사는데, 그래서 참 멋있고 행복한데 문제가 생겨서, 그 미세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낮 붙잡고 난리치는데 한 번은 옷을 붙잡았는데 도망가다 옷이 떨어져, 옷이 붙잡혀서 옷만 놔두고 사람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옷 때문에 감옥에 가게 돼.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돼.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게 이 꼴이 뭐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면 사실 이건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 사실 그냥 거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요즘 알아요. 그걸 갖다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 나쁜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 나중에 잘못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은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도 나중에 다 총리가 되도록 돼 있어. 할렐루야. 성경도 안 봐도 그거야. 그렇게 돼서 거기 올라가는 스토리.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총리가 되고, 그것도 꿈 때문에 그러지. 그럼 다 형제들이 나중에 왔는데 영영만 온 거야. 당신들은 아버지 누구 어디서 왔냐, 스파이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요, 우리 열두 형제인데 한 명은 아버지하고 계시고 한 명은 없어지고 우리 열 명이 답니다. 한 명은 누군지는 요셉은 알지만 형제들은 없어졌다 그래요. 너무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마저 데려오라고 혼내가, 3일 동안 감옥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가까스로 혼비백산에서 집에 가서 애 데려왔어. 그 애 나갈, 이 베냐민 나갈 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요셉도 데려다 죽이더니 또 이 베냐민마저 죽으면 난 음부로 내려가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유다가 옛날에는 그걸 형제를 팔고 그랬더니 평생 회개했는지, 내 이 아이를 못 데려오면 내 생명, 내 자식 둘 맡겨놓고 갈 테니까 이 애 죽거든 잘못되거든 이 내 두 아들을 담보할 테니까 내가 데려가야 됩니다. 이 아이 안 데려오면 다시는 내 얼굴 못 본다고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데려가죠. 그래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스토리. 정말 연극 중에 연극이고 스토리 중에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보니까 요셉이 눈물이 북받치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복형, 자기가 어려울 때 동복이라 그래서 울면서 저걸 그 사정을 하고 죽이지 말라 그러고 우물에 넣었다가 꺼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팔려갔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던 그 베냐민을 평생 잊을 수 없는데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가릴 수가 없어서 종들을 다 보내고
여러분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 말 들을 때 11명은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은 백지장이 되고 다리는 떨리기 시작하고 이젠 죽었구나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날 여기 보내서 당신들이 어렵고 힘들 때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라고 날 미리 보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그렇게 잘 해서 아버지 모셔다가 고센 땅에서 잘 정착을 해 살고 130에 와서 17년 동안 야곱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147세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이 늘 모이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겠지? 그리고 앉아서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합니다. 야곱이 점점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짭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 팔아서 우리가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자고 짜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말했는데 내 죽거든 형제들 잘 돌봐주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러고 거짓말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곡하는 날이 되어서 장사 다 애굽에서 거대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형제 중에 몇 사람이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 죽으면 요셉 보고 가서 형제들 잘 돌보라고 말했는데 우리 좀 잘 봐주시고 복수하지 말아주세요. 요셉은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야. 다윗처럼. 그 다윗은 사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슬픈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그 아브넬이 군대 장관 사울이 데리고 있던 장관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장례를 쫓아가던 그 다윗의 눈물 많은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형제들 보고 울고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울고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형제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 보내서 이렇게 한 것을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자기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게 안타까워서 울면서 형제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함하려고 나를 여기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나를 이걸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신 일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것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당신들과 자식들까지 제가 할 수 있는데 다 돌봐드릴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거기 나오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아멘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해서 이것을 변해서 나를 오히려 이렇게 축복하신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모습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과 삶과 사물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느냐 평면적으로 보느냐 수직적으로 보느냐 수평적으로 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찍는 시간과 뭐 이런 것 스케줄 짜다가 이 사진을 여기 1,000명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다음에 누가 1,000명이 여기 오면 이 강단이 괜찮겠냐 걱정을 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걸 공사할 때에
여기 1,000명이 올라갈 걸 아셔. 나도 사실 강단에 나하고 성가대만 올라갈 건데 뭐하러 이런 쇠 파이프를 이런 걸 촘촘히 해가지고 뭐 쇠로 다 받치고 집을 지을 건지 기초를 그렇게 하길래 이게 뭐하나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00명이 올라올 것도 아셨는지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 종이 한 장, 베니 한 장, 나무 한쪽 올려놓은 걸로 보면 이건 위험천만한 것인데 그 속에 입체적으로 보면 그 속에 든든하고 확실하고 단단한 쇠로 촘촘히 아주 마루 사람 1,000명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요. 건물 속에 H빔으로 막 큰 다리 놓듯이 이걸 전부 놓는 거를 과정을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안심하게 되지만 안 보신 분은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으로 보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원망되고 한스럽지만 그걸 입체적으로 보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또 누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 맞고 사기꾼 붙잡으러 왔다가 여기서 늘러 앉은 사람도 있어. 그 사기꾼이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나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 단면만 보면 모르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그거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순간에 정말 기독교 100년사에 남는 414 운동을 2009년에 시작한 그날 이후 5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고 그리고 교단마다 교파마다 나라마다 그 거대한 414의 이슈들이 파도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번에 5년 만에 모여서 celebration, thanksgiving, 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reunion, 수고한 사람들의 encouragement, 격려, 그 다음에 best practice,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최선의 practice를, 실험을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컨퍼런스를 우리가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왜 여기 있었는가를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출은요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 맞아야 연극이 되듯이 다 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누가 이렇게 짓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저도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 됐어. 그건 제작자, 원작자가 그렇게 하셨다고 나는 생각해. 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여기저기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운동이 점점 진화되어가면서 414 운동으로 폭발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면서 세계적인 운동이 시작되고 그렇게 하고 5년차 이 엄청난 대회를 겁없이 장로님들이 모시고 오라고 해서 난 가서 광고만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정말에 가서 먼저 대회 뱅콕에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해서 여러분 초청합니다. 뉴욕에 오시면 우리 코리안 호스피탈리티, 프라미스 호스피탈리티로 호텔 식사 교통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비싼데 시간 내서 꼭 오십시오. 그 말 한 것밖에 없었어요. 편지 냈더니 2,000명이 어플라이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서 이 교회가 지금 몇십 년 동안에 흘러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모든 팀들이 이렇게 준비돼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부대에 있어서 감사해. 박수 한번 해야 돼. 뭐 좀 그런 것도 있어야 재밌잖아요. 이것도 연출이야 일종의. 하나님의 연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박수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난 그런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 자주 하지 마시지. 너무 자주 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게 다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근데 연극을 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있을 시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딴 시간에 딴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 라이프를 해보니까요. 하다 제일 고생한 게 뭐냐. 덩키. 이 뭐예요. 예. 망아지. 예. 말 새끼. 예. 아니죠. 그건 말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우리말로 뭐라 해요. 당나귀. 예수님 태우고 저기서부터 잘 연습해서요. 아무도 없을 때 연습할 때 잘 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지가 나가게 다 연습해서 잘했어.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불빛 쫙 비춰서 오다가 여기 와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음악은 지금 그 시간마다 가는데 지가 안 가면 거기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하니까 뛰어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오고 이번에도 중국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만 2, 3천 명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몇천 명이 밖에 이 쇠문에서 딱 잠가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언자들 예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수님 탄생복을 입고 다시 다 밖에서부터 쭉 들어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절로 나갔네. 저 문이 쇠문이 잠겼는데요. 여기는 이제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저기서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진짜 이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냥 문을 팍 두들기고 난리치니까 조금 열어주니까 막 밑으로 막 들어가고 왜 그러냐는 게 나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들이보내줘서 겨우 시간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거기 안 있으면 이거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유명한 얘기 있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순서가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막 열두 제자들이 사방에서 한 가론 유도만 빼놓고 막 나와서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안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있다가 누가 등을 탁 쳤나 봐 그랬더니 자기 나가라는 줄 알고 제자 시간에 나갔어. 예수님이 있다가 갑자기 여자분이는 그 지금 13번째 제자가 됐어 그분이에요. 뭐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꼭 거기 있어야 될 자리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은 이게 순종이야. 그 역사의 그 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역할하시는 그 장면에 붙여온 사실 랜디라는 분은 예수님의 역할로 거기 서 있지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가서 내내 설명해야 돼. 자기 예수님인 줄 착각을 해. 아니 자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난 예수가 아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래서 김 목사는 저 시골에 땜쟁이 사촌, 그 집에 이웃 사촌이니까 그 시골에 살던 사람을 무슨 이유인지 몰라 여기다가 데려다가, 그래서 저 월남을 거쳐서 여기 데려다가 세워서 너 이거 해라 그리고 서서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역할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서게 돼. 이건 누구를 막느라, 그 시간에 거기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시간에 그 역사를 의식하고 그걸 막고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는 건 그분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성가대원도 여러분이 여기 서서 그 시간에 거기 있는 거 사랑입니다. 그 시간 제가 세미나에 했을 때 시간 다 가서 세미나 할 때 내가 그래서 나는 성가대, 네, 성가대 옛날에 성가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다 우리끼리 얘기해서 옆에 사람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악보를 못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귀를 따라서 이 사람 하는 대로 난 따라 했었어. 근데 이 사람이 틀리면 나도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를 내가 알아. 또 일찍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도 알아. 그러나 그 시간에 거기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큰 구속사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기 그 위대한 작가이시고 위대한 창조주가 되시고 인류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와 드라마 속에 우리가 오늘 여기 그 시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돼. 이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수고와 그 고생과 그 희생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앉으면 제가 성가대원 다 숫자를, 어느 교회 가든지 숫자를 다, 찬양할 때 찬양도 들으면 숫자를 세워요. 오늘 몇 명 빠졌구나 금방 알아. 예. 자리 몇 개 빈 것만 보면 알아. 마나탄엔 12명, 예. 하나 비면 11명, 하나 더 오면 13명, 예. 13명 오면 대부흥이 된 거야. 그 자리가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이 역사에 같이 앉아줬다. 제가 혼자 여기 섰고 아무도 없다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다 있고 나가 없다면 그것도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장로님과 집사님과 저 부엌에서 음식을 2만 끼를 해야 돼. 20,000 meal를 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3, 7, 20일 2만 개 명 이상을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먹을 때는 또 30% 더운데. 그래서 그 작업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모습이 내 위치라고 생각하고 그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연극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거기 그 시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연극이 필연적으로 돼야 될 중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커멘트를 하면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과 아니면 그렇게 신학적 예지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될 거라 하시고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게 있고. 그런데 오늘 처음 요셉이 말한 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했고, 두 번째 말은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랬습니다. 네. 당신들은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You intended to harm me. 당신들은 나를 의도적으로 intended,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못되게 하려고 함하려고 상처를 주고 죽이려고 나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다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거나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내가 오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conflict, theological conflict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렇게 하셨냐?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바꾸셨냐?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가 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께 맡겨. 부모님만 하시는 거는 부모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거 따지고 뭐 이랬냐 저랬냐 그러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고 하시고, 그분을 지혜가 무궁하시고, 한계와 능력이 한해 없으신 분이 자기가 알아 하시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셨고, 나쁜 걸 변해서도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약속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 속에 있는 자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식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인도해 가시고, 나쁜 걸 변해서 좋게, 위험한 걸 변해서 오히려 잘 되게 하시고, 망하면 복패가 하시고 더 좋게 축복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good intent, 선하신 뜻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단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수직적으로 보지 않고 수평적으로 저 멀리 어느 날 그날 정말 주님이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그날을 보고 오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표의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사의 정점에 서서 우리는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손의 작품에 함께 움직여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